네, 경제 현안에 대한 색다른 시선 최한수의 눈입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경북대에 계시니까 항상 전화로 많이 연결을 하는데 유튜브에 사진 올라온 걸 보니까 사진을 좀 갈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옛날 네. 옛날 사진이에요 이거. 아세요?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예. 예. 오늘은 네네. 코로나 추경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예, 예. 뭐 우리나라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네. 됐든 뭐 재정 투입이 됐든. 예. 어디 나라부터 얘기할까요?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일단 뭐 미국부터 시작을 하죠. 미국부터요? 예, 예, 미국 예. 미국은 엄청난 규모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숫자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우울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걸 전제로 하고 예,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지금 뭐 숫자가 계속 바뀌는데요. 네. 일단 미국 그 일종의 경기 부양 규모가 어제 나온 게 그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이 레리 커들로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그 액수가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 2,500억. 그러니까 2,500조쯤 되고요. 네. 네.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미국 GDP의 10%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10%. 예. 네. 우리가 내놓았던 안이 얼마였냐면 이번에 추경 통과안이 우리가 GDP 대비 0.6% 수준의 추경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해 오면 규모를 알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규모가 크냐? 이제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뭐 지금 한국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미국 뉴스를 직접 봤어요. 네. 네, 지금 미국 상황은 어느 단계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전면적인 이른바 이제 락다운, 그러니까 이제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미국 경제에서 지금 우리는 일종의 소비 측면에서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니까 돈을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이 학교 문을 닫았어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그 기간 동안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해고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미시간주에 보면 지난 3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자가 1,500%가 증가했대요. 이제 초기 단계인데. 아이고, 15배네요, 예, 15배.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경제학자 중에 미국 금융위 때 실업률이 얼마였냐면 2008년도 때 최고로 찍었거든요. 네. 그게 10%였어요, 그 실업률 수준이. 네. 근데 지금 사람들 실업률을 뭐라고 예측하고 있냐면 50%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아, 이게 너무 비관적인 수치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거가, 왜냐면 지금 미국이 한 2주, 뭐 한 달 동안 문을 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직접 구제금융을 요구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뭐 네. 항공, 그쵸, 대표적으로. 네. 그 다음에 뭐 레스토랑, 지금 문 다 닫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산업들한테 유동성도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액수가 거의 천문학적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네. 이제 락다운, 뭐 네. 완전히 다 닫아버린다. 네. 근데 지금 8천만 명이 집에 있대요. 일을 못하고. 그게 물론 이제 그 경제 전문가시고 이제 방역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우리랑 상황이 그렇게 다른가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뭐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핵심은 예. 우리는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이 전면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초기 단계에서 지금 제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미국, 특히 미국이 우리보다 보건 의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거에 투자를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사실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그렇고요. 또 한 네. 군데, 사실 이제 숫자로만 보면은 미국보다 더 코로나 네. 상황이 심각한 게 유럽입니다. 지금 네. 뭐 이태리, 스페인 해서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중국보다 사망자가 늘고 있고. 그렇죠. 예예. 당연히 이제 그 경제 대책도 뭔가 네. 좀 파격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유럽 단계에서는 무슨 경기 부양 그런 정책보다는 주로 이제 재정 중에서도 금융 쪽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네. 미국, 그러니까 유럽의 유럽 중앙은행이 ECB인데요. 네. 여기가 지금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어요. 그게 얼마냐면 1,000조예요, 1,000조. 1,000조. 네, 8,000억 달러. 예. 네.
그리고 미국 연준도 연방준비원의 동일한 액수의 국채 및 민간 발행 사채를 사겠다. 그것도 8천억쯤 돼요. 그리고 독일이 전통적으로 EU 국가 중에 굉장히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즉 GDP의 10% 수준의 재정 정책을 세우고 있고요. 네. 영국이 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했는데 그게 미국 돈으로 5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400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지원했냐면 1.9조 지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은 한국가에서 500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우리를 몇십 배, 몇백 배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건데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장하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네. 이제 실업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실업률을 잠깐 비교해 주셨는데 네. 2008년도 위기 그 세계 경제 위기 금융위기보다 지금의 네. 2020년도 코로나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최 교수님은? 네, 저도 동의합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이런, 일종의 판다믹,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례가 없는 전염병의, 확산에 가장 비슷한 사례가 과거 스페인 독감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918년에서 20년 사이에. 네. 이게 당시 전 세계 인구의 2%를 사망시켰거든요. 네. 예. 네. 그때 GDP, 이때는 세계 일체 대전하고 겹쳐서 GDP 하나뿐이 더 컸는데, 사람들이 학자들의 연구는 이때 이 사건으로 전 세계 GDP의 6%가 사라졌다 그래요.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금융 위기 때 연방 미국 연준 위원을 했던 이제 버냉키나 옐런의 예측은 뭐냐면 이게 미국 금융 위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금융 위기 때는 금융 쪽만 손대면 됐는데 네. 지금은 생산 전반에 충격이 온 거잖아요. 실물 경제도 그렇죠. 타격이 크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 미국 실물 경제 영향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모기지 시장에서 시작된 거고 그거를 네. 고치는 게 제1의 임무였는데 지금은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고 하고요. 네. 지금 학자들 예측을 보면 지금 중국의 1분기 GDP가 9% 하락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연으로 치면 2%쯤 되잖아요. 네. 지금 사람들 예측은 미국은 올해 GDP가 두 자릿수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 거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뉴스는 딱 하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언제쯤 나올 거냐. 근데 지금 학자들 예측을 보면 이게 빨라도 1년에서 1년 6개월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딱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럼 우리의 대책, 우리 대한민국의 대책은 그럼 지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액수로 보면 작죠. 그건 네. 맞아요. 근데 예. 이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잘 대처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적어도 지금 공장이 문을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모두가 집에 있는 단계는 아니고.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대응 방법도 틀려지는 거고요. 네. 대응 수준도. 네. 다만 지금 이 세계 경제라는 게 결국은 국가별 협조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통해서 뭐 진행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미국이나 중국 경제,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네. 우리도 대책은 세워야 되니까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시기에 근데 그걸 판단하기가 좀 일러요. 왜냐하면 뭐가 어떻게 보면 뭔가 위기를 대응하려면 뭔가 위기 중에도 대응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감이 그러니까 잡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무도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가 얘기했듯이 지금 정부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 그리고 의회가 힘을 합쳐서 지금 상황 변경에 따라 추가로 뭐 돈도 더 지원하고 네. 사회 안전망도 더 강화하는 대책을 좀 세워야죠. 시간 많지 않지만은 그 주가 떨어지니까 막 20, 30대가 네. 삼성전자 주식 막 사들인다. 네, 이런 네. 예. 제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투자는 자기 책임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다만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미국 주가가 올해 들어와 그러니까 그 미국 첫 환자 발생 시점 기준으로 주가가 얼마 하락했냐 지금 30% 하락했어요.
예. 네, 근데요. 금융위기 때 50%가 하락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달공황 때 90%가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바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관적인 말씀만 해주셨네요, 진짜.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최한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